근데 HLG가 이렇게까지 회색기가 많이 안 꼈던 것 같은데? 내 카메라에서는 잘 보이는데 왜 방송화면만 이렇게 물 빠진 색감이냐? 아니 여기는 색감이 존나 진함. 아니 똑같은 세팅인데 왜 여기는 여기는 색이 왜 이렇게 진하지? 나 근데 커스텀할 커스텀 자재들 다 어디 갔냐? 커스텀 자재들이 다 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잘 들리시죠? 대답해주세요. 오케이. 이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눈쟁이님, 우팅 좋나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해가지고 제네시스에 비해서 이 친구가 근데 부족한 게 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우팅 60H의 단점들을 좀 보강을 하고자 이 친구가 커스텀이 가능하게 출시가 됐기 때문에 커스텀을 해서 좀 더 완벽한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우팅 60H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단점 가장 첫 번째는 뭐 배열인데 배열은 바꿀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 하우징입니다. 하우징이 이게 뭐 묵직해 보일 수는 있지만 플라스틱 하우징입니다. 하우징이 생각보다 좀 잘 휘어요.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공식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자기들이 뭐 스테빌도 윤활이 돼 있고 뭐 흡음대도 돼 있고 해가지고 막 디폴트가 정말 좋다 하는데 기존에 판매하던 기성품 키보드들에 비해서 나온 정도지 막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테빌이 완벽하게 잡혀있진 않습니다. 철심 소리가 꽤 많이 나죠? 뭐 나름 나쁘진 않은 수준이긴 하지만 완벽한 키보드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하우징 바꿀 거고요. 스테빌 바꿀 거고요. 테이프 보드도 추가로 할 거고 좀 더 약간 깔끔한 타건음을 위해서 난 좀 약간 너무 눅눅한 타건음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스위치 윤활 같은 경우는 고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만 할 겁니다. 신슐은 안 넣을 거예요. 60% 미니 배열 쓰는 하우징 그 범용 규격으로 나오는 애들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뭘 구했냐면 우팅도 디스코드에서 막 유저들이 추천한단 말이에요. 거기도 커스텀 게시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추천하는데 거기서 이걸 추천을 하더라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할 수 있는 하우징이고 포장은 뭐 그냥 그럭저럭이고 PSD60이라는 하우징입니다. 그냥 알루 하우징이고 무게추 같은 걸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60% 프레임 마운트를 사용을 하고 포세이돈 해가지고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음각으로 박혀있고 여기 포트 CNC 가공으로 여기 이제 그냥 라인 깎여져 있고 아래쪽도 좀 얇게 깎여져 있고 아래 같은 경우는 본폰 그냥 맥이 장착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작용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깎여있고요. 작용이 여기 몇 도지? 대략 8도? 아 8도가 아니고 10도 10도인 것 같습니다. 작용 나쁘지 않죠? 일단은 키캡을 다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우징이 나오게 됩니다. 나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뽑으면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쉽죠? 여기 이제 폼! 폼이 두 겹으로 들어가 있어요. 센터 쪽은 여기 높이 맞춰가지고 여기 두 겹 들어가 있고 아래쪽은 한 겹 해가지고 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폼 퀄리티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이 하우징은 안 쓸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나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사가 없죠? 근데 여기 하우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센터에 더 있죠? 그리고 얘도 기판에 보시면은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들어가요. 그럼 이제 나사 군형 쪽으로 할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사 하나를 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커스텀 그냥 바로 해도 되지만 커스텀을 더 해야죠. 기본적으로 스위치 윤활이 돼서 나온다고 해서 저는 이 스위치가 뭐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진 않거든요. 키 앞도 그렇고 크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서 스위치 윤활은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하실 분은 하셔도 됩니다. 이거 하실 분은 어떻게 하냐면 일반 퀵스왑 스위치랑 방식이 똑같습니다. 스위치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스위치가 빠지게 되고요. 오픈어 가지고 열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보시면은 스프링이 굉장히 큽니다. 스프링을 바꿀 수 있지는 않을 거고 하시려면 뭐 하우징 윤활이랑 스템 윤활 정도 할 수가 있겠죠. 스템도 거의 일반이랑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특이하게 이게 한쪽에만 그게 있네요. 고리 같은 게 한쪽에만 여기 그게 있어요. 받침대 같은 게. 제가 봤을 때 굳이 윤활할 필요 없고 스테빌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얘 스테빌 같은 경우는 그냥 보강 스테빌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도 스테빌을 뽑아서 윤활을 뭐다? 할 수 있다. 그 대신 이제 스위치는 뽑아야겠죠? 여기 스테빌 자리에 있는 총 5개를 뽑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 스테비를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윤활 보시면 윤활이 다 돼 있거든요.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 스테비를 안 쓰겠습니다. 따로 산 스테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무보광 스테빌 같은 경우는 스웨기키에서 파는 나이트 스테빌, 나테빌이라고 하는데 요 친구를 좀 많이 쓰던데, 보강용 스테빌 같은 경우는 FLCMMK 스테빌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포장은 뭐 그냥 진짜 개별이에요. 요즘 이런 식으로 개별 포장으로 이렇게 다 돼서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포장이 사실상 상당히 허접한, 공장대기에서 그 개수만 맞춰가지고 쳐박은 듯한 그런 포장이긴 하네요. 요거를 개수를 맞추고 수평을 잡아야겠죠. 수평 잡는 것도 제가 또 샀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요즘에는 커스텀하기 진짜 쉬워졌어. 아니 뭐 다 있어요. 다 있어. 수평을 맞춰야 돼. 뭐야 이거? 수평이 거의 맞는데? 스테빌 수평은 잡았고요. 이제 윤활을 해야 됩니다. 윤활제 같은 경우는 205G0를 보통 선호를 하더라고요. BDG는 좀 빡세게 잡을 때 쓰는 거고, 무난무난하게 쓸 때는 G0를 보통은 제일 많이 쓴다. 잡은 듯 안 잡은 듯은 205G0를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저는 G0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지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감 자체는 확실히 G0 쪽이 훨씬 더 뭐 걸린 느낌이 아예 없이 완전 경쾌한 느낌이긴 해요. 비디지 쓰는 게 맞는데? 아 확실히 근데 홀리모드 테이핑 하니까 먹먹하긴 하다. G0 써도 깔끔한 맛은 안 나는데 철심 소리는 완전 잡혀요. 나 감을 살짝 포기를 해야 됨. 테이프를 바르면 솔직히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철심 대충 잡고 BDG 쓰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필름 작업은 하면 안 된다던데, 이게 흔들거려가지고 필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필름 작업하면 눌리는 높이가 달라진대요. 눌리는 높이 조절이 되잖아요. 이게 높이가 낮아진대요. 이제 테이프 모드 먼저 하죠. 짜잔. 테이프 모드 하기 편하게 나왔더라고. 상호전공 거기서 샀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텐키리스에 맞게 나와 있어서 잘라야 됩니다. 별거 다 팔죠. 저도 귀찮아서 좀 더 찹찹한 키감을 원하면 한 겹 더. 이거는 키감이라기보다는 이제 귀감이에요. 귀 쪽에 들리는 이제 사운드를 좀 더 탱글탱글하게 만들 것이냐 먹먹스하게 만들 것이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이제 너무 먹먹스한 것보다는 튕기는 맛이 있는 그런 사운드를 원하기 때문에 테이프 모드 하는 겁니다. 테이프 모드는 필수가 아니에요. 사실상 스테빌 빼고는 다 취향이에요. 스테빌 그 철심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철심은 잡는 건데, 그거 빼고는 사실상 그냥 취향이에요. 취향. 근데 테이프 모드에서 중요한 점, 저희는 이제 트레이 마운트이기 때문에 군형 뚫어야 됩니다. 이거 군형 안 뚫어두면 나사 안 들어가요. 오팅 같은 경우는 기보강 사이에 폼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오팅 기본 키감이 좋은 게 기보강 사이 폼에 바닥 폼에 기본 윤활이 돼 있고, 그래서 기본 자체도 썩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기보강 준비가 됐고요. 조립을 해야겠죠? 원래 쓰던 폼은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잘라주면 구멍을 이렇게 대충 맞췄을 때 그 위치가 나오게 된다.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됐고, 키캡을 써야 되는데, 키캡을 제가 갖고 있던 키캡 쓰도록 하겠습니다. GNK 위덱티드? 예전에 샀던 거예요. 19년 12월. 짜잔, 완성입니다. 아, 완성 아님. 이거 안 꼽음. 고무발 꼽아야 됨. 아니, 이거 군형 파져 있는 게 사이즈가 더 작은데? 이 고무보다? 억지로 이렇게 넣는 거 맞나? 뭐 일단 문제 없는데? 완성! 따란! 이쁘죠? 확실히 안에 진실 같은 거 안 넣으니까 소리가 훨씬 통통 튄다. 나쁘지 않은 듯? 윤활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스위치 윤활은 따로 했으면 너무 먹먹했겠다. 가볼까요? 저기로? 오, 야. 제네시스 절로 가.
오요. 야, LED 생각보다 not bad? 게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연습 한번 해볼까? 왜? 팜레 이쁘잖아. 아, 이쁘진 않아. 이쁘진 않은데 실사용 최강 팜레. 아니, 사실상 실용성을 따져야지.